오케이.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뭐였더라? 오케이. 파이널 스테이지 하면 되겠죠. 명령문으로 시작했네요. 사진 좀 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뭔 사진을 보여주는 모양이죠? 오케이. 그래서 어디에서 말이죠? 이 장면에서 잘못된 어떤 것을 말이죠? 어떤 점을, 어떤 것을, 뭐할수 있겠니? 찾을 수 있겠니? 너는 이 말이고. 너는 이 장면에서 잘못된 어떤 것을 찾을 수 있겠니? 능력 묻는 거죠? 그니까. 오케이.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더 기억해라. 그래서, 뭐의 뭐는? 이러고 있네요. 그렇죠. 뭐의 뭐는? 영화의 배경은 서기 180년의 로마이다. 이러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얘기하고 있네요. 시간, 장소, 배경을 얘기했고요. 이제 네가 뭐할 이러네요. 네가 오게 칠 차례가 되었다 이러고 있네요. 어떤 차례이다 이러고 있네요. 네가 오게 칠 차례 티를 찾아야 할 차례이다. 그다음에 무엇 또 명령문이냐? 무엇을 잘못된 부분을 뭐 해라 표시해라 이러고 있네요. 그리고 나서 all cleared의 뜻은 뭐예요? all cleared. 뭐, 모두 찾았니? 모두 다 해결했니? 뭐라는 뜻이죠? all cleared. 넌 똑똑하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스테이지가 끝이 나네요. 그래서 오게티가 뭔가요? 잘못된 물건. 아, 그 시대에 맞지 않은 물건이 있었나요? 그가 타임머신 타고.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빈칸 쭉 채워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볼까요? 파이널? Remember, the setting of the movie is in Rome in AD 180.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now 가볼까요? Now it's your turn to find the mistake. 계속해서 check the part that doesn't seem right. 계속해서 clear, you're smart. 오케이. 원래 이렇게 한 번으로 이게 연결하는 말이고요. 이제 뒷부분에 마무리하는 넘어갑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자세하게 살펴볼 건 the final stage look at the picture 명령문이라는 거. 그다음에 능력 묻고 있는 거. 자, 바꿔서 can you find 이 부분에 다른 형태로 같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라고 살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some이 아니고 any가 사용된 이유와 그 다음에 이 어순에 대한 얘기. wrong anything 하면 왜 안되는지, 왜 anything wrong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 어순은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됩니다. anything wrong, wrong anything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in the scene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remember the setting of the movie is in Rome. 왜 in이 있어야 되는지, 왜 in이 있어야 되는지. in Rome in AD 180. 그 다음에 now it's your turn to find a mistake. 이에 대한 얘기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to find, 원래 이제 to find the mistake 덩어리죠. to 부정사 구죠. to find, to 부정사 구의 역할에 대한 얘기. to find the mistake의 역할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turn의 다양한 의미와 여기에서의 의미. it's your turn to find the mistake. 그 다음에 명령문 check the part that doesn't seem right 하고 있습니다. check the part. 그 part의 다양한 의미, 그 다음에 that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왜 don't가 아니고 doesn't인지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seem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right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seem right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 all clear. clear의 다양한 의미와 여기에서 의미. you're smart. 그러니까 오케이, okay, final stage. Look at the picture. Can you find anything wrong in the scene? Can you find it? 이런 얘기 해주세요. Can you find? Can you find it? 뜻은 뭐고? 찾을 수 있니?
넌 찾을 수 있니? 라고, 여기에 이제, can you help me? 하는, can you help me? 할 때, can하고 같은 건가요? 다르죠. 그렇죠? Can you help me 할때 can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왜 다르라고 합니까? Can you help me는 뭐하는 뜻이에요? 도와줄 수 있니라고 이거는 뭐예요? Request 하는 거죠. Request. Request가 뭔데? 요청하는 거죠. 상대방에게 뭔가 request 할때 쓰는 can과 여기에 사용된 can은 다른 can이죠. 이때 can you help me 할때 can은 뭐로 바꿀 수 있어요? Could you help me? 또 W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이거죠.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Request죠. 오케이, 여기에 can은 그렇죠. 이거는 Are you able to find 이거. Are you able to find? 그러니까 여기에 can은 request가 아니고 뭐예요? 이건 ability죠. 그렇죠?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Do you have ability to find? 했는 거죠. Do you have an ability to find? 넌 찾을 능력을 갖고 있니? Are you able to find? Do you have an ability to find? Can you find? 그렇다면 can은 이와 같이 이것도 있고, 또 이것도 있고, 하나 남았네요. 모두 있죠. 이런 can도 있죠. It can rain tomorrow. 뭔 소리예요? 그렇죠. 이거는 무슨 can이라 그래요? 그렇죠. 확률이라 하죠. possibility라 하죠. possibility가 뭐예요? 그렇죠. 가능성의 can, possibility, 확률의 can이고, 내일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can은 뭐로 바꿔줄 수 있죠? 그렇죠. It is possible to rain tomorrow. 좀더 쉬운 거. It may rain tomorrow. 내일 비가 내릴지도 몰라. possibility의 can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can이 바꿀 수 있는 단어가 다르다. 그중에 여기서는 Are you able to find 능력 묻는 거죠. 넌 찾을 능력이 있니? 너좀 찾아줄래? 가 아니죠. 찾아줄 수 있겠니? 가 아니고요. 찾을 가능성 있니? 도 아니고요. 찾을 능력을 묻고 있는 거니까 Are you able to find anything wrong in the scene? 됐습니까? 지금 뭘 살펴봤냐? can이 다양한 의미가 있고 여기서는 Are you able to find으로 바꿨을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anything wrong. 일단 any에 대한 얘기.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정상이죠. 왜? 그렇죠. not이 있거나 묻는 문장에서 진짜로 이 경우에 묻는 문장이니까 진짜로 궁금한 게 있을 때 물어보는 거. 뭐, will you drink something? 이런 거하고는 다르죠. 이거는 권유에 묻는 문장에서는 some을 쓰죠. Will you drink, 뭐, would you drink some oranges? 할 때는, 오렌지 좀 드시겠어요? 라고 권유의 의문이기 때문에 그때는 any가 아니고 some을 쓰는 거죠. 하지만 여기선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니까 원래 정상적인 some이 아닌 any를 쓰는 것이 맞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anything wrong에 대한 얘기, 뜻은 뭐고? 그렇죠. 여기 주목해야 될 이유는 어찌라서 anything이 앞에 왔다. 그렇죠. 뭐가 어찌죠? wrong이 그렇죠. 얘가 어찌죠. 어찌 그렇죠. 어찌 잘못된 어떤 것 그렇죠. 어찌 어떤 것 어찌 어떤 것 어떤이죠. 어떤 것 잘못된 어떤 거. 틀린이야 뜻을 쓰였죠. 여기 틀린. 틀린은 어떤이죠. 어떤 답. 틀린 답. 그래서 anything wrong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건 anything, something, anybody, somebody, nobody, no, nothing 이런 것들은 형용사가 어디로 간다? 뒤로 가야 된다. 어순이. 자, thing을 그냥 꼽아보겠습니다. thing. 것.
잘못된 것 하고 싶은 뭐예요? Wrong thing이죠, wrong thing. 좋은 것. Good thing. 그러니까 얘 정상적으로 우리말하고 똑같은 어순으로서 형용사가 예를 들어서 착한 남자아이는 뭐야? Good boy죠, good boy. 얘들이 정상이란 말이야. 응? boy 굿이 아니잖아. 응? thing 굿이 아니잖아. good thing이지, good thing. 근데 얘는 왜 wrong anything이 아니고 왜 ending wrong이야? 오케이, anything이란 단어 자체가 뭐 더하기 뭐야? any 더하기 thing이죠. any의 품사가 형용사죠. any money, some money, any든 some이든 전부 다 something, anything, nothing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형용사 더하기 thing이나 body나 one 등이 합쳐진 단어고 앞에 이미 형용사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형용사를 붙이고 싶으면 이 뒷자리로 와야 된다. 좋습니다. 그래서 마실 차가운 어떤 것은 뭐예요? 마실 차가운 어떤 것? Something cold to drink. 이렇게 해야 되겠죠. cold도 뒤에서 꾸미고 to 부정사의 형용사의 용법인 to drink도 뒤에서 다 꾸민다. 나 something, nothing, anything 등의 형용사를 붙일 때 위치는 뒤로 가야 한다라는 중요한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는 어순을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물어볼 수도 있고요. 틀린 어순을 써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볼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rong. wrong에 대한 얘기 뜻은 뭐고? wrong. wrong. 어? 틀린, 잘못된. 얘는 어떤 시도 되고, 어찌 시도 됩니다. 됐습니까? 어떤 틀린, 어찌 틀리게, 잘못되게. wrongly, 있다, 없다? 발음도 이상하죠. 여기 ly 붙이지 않는다. wrong은 무슨 시도 되고, 모두 되는데, 여기서는 형용사로 사용했다. 됐습니까? 그러면, 같은 말은, incorrect, false 이런 것들이죠. 거짓된, false, 부정확한, incorrect, 틀린, wrong. 그럼 반대말은 right, 또 correct, 또 true 이런 단어들이 있겠죠. 맞습니다. 맞는, right, correct, true, 틀린, wrong, incorrect, false. 어휘 한번 살펴봤고요. Okay. In the scene. 그 장면에서 Can you find anything wrong in the scene? 명령문이네요. 여기 뭐 보면은 명령문 보면 이렇게 되고 있죠. 그다음에 이렇게 명령문. 뭐총 문장이 하나, 둘, 셋, 네 문장인데요. 그중에 세 문장이 명령문이네요. 보세요. 능력 묻고 있고요. 아, 총 다섯 문장이네요. 다섯 문장 중에 세 문장이 명령문. 기억해라. 어떤 점을 기억해라? The setting of the movie is in Rome in AD. 그래서 뭐 만들어주려고 in 필요하고, where 만들어주려고 in 필요하고, 뭐 만들어주려고 in 필요하고, when 만들고 in 필요하고, in 꿈이야, at 꿈이야. 하듯이 in Rome 하고요. 그 다음에 연도, 뭐부터, when에 대한 대답을 in도 쓸수 있고, on도 쓸수 있고, at도 쓸수 있죠. 그렇죠? at은 clock time이었죠. 그 다음에 on은 calendar time, in은 뭐부터 쓴다? Okay. 몇월 달부터 in 쓴다 했죠? In June. 그렇습니까? In July, 6월에, 7월에. 그래서 뭐부터? Month name부터 쓴다. 그렇습니까? 달 이름부터 in을 쓴다. 그러니까 여긴 연도니까 당연히 in 써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Okay. 그 다음에 AD에 대한 얘기. 뭐라고? 저기 뭐의 줄임 뭐 이렇게 저 이렇게 쓰면 이건 뭔가의 줄임말이잖아요. 본문에 AD라고 돼 있나요, 근데? 맞네요. AD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라틴어 아노 도미노에서 온 말이랍니다.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고요. 아노 도미니네. 됐습니까?
오케이. 마약 상용자라는 뜻도 있고요. addicted라는 뜻으로 들어왔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점은 필요 없을 수도 있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now it's your turn to find a mistake. 해서, is 대한 얘기. 가주어. 그럼 진짜 주어는? 그쵸. 그래서, to find a mistake 하는 것은 너의 차례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실수를 찾는 것은, 알고 봤더니, 실수를 찾는 게 아니고 너의 차례다. 이런 얘기죠. 실수를 찾는 것은 네 차례다. 이런 뜻이죠. 가주어라며.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라며. 그래서 이거 딱 시험 내기 딱 가주어 진주어처럼 생겼는데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아닌 거죠. It's your turn to find the mistake. 그래서 뭐? 비인칭 주어죠. 해석하지 않는 거죠. 그것은 네 차례다가 아니고요. 네 차례다. 이래요. 네 차례다. It's your turn. 네 차례다. 그래서 비인칭 주어는 어떨 때 씁니까? 시간이라든지 날씨, 거리, 명암, 밝기죠. 이런 것들 얘기할 때 쓰죠. 여기서는 뭡니까? 그렇죠. 네 차례, 네 때가 너의 때가 왔다 이 말이죠. It's your turn. 그러니까 이 it은 it's 9 o'clock 할때 it하고 똑같은 겁니다. 9시다. It's 9 o'clock. It's your turn. 네 차례다. 맞습니까? 오케이, 비인칭 주어. 그 다음에 그러면 to find a mistake. to 부정사의 무슨 주어법? 그래서 뭘 꾸며준다? turn을 찾는 거. 차례는 차례인데 어떤 차례? 실수를 찾을 차례. 오게티를 찾을 차례. 맞습니까? 그러면 to 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은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게 마치 뭐하고 똑같습니까? 관계사하고 똑같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얘는 뭐로 바꿔 쓸수 있냐? 누가 find the mistake 할 차례야? 네가 언제 find the mistake 할 차례야? 그렇죠. 그럼 여기에 지금부터 꾸미는 말 시작할 겁니다 라는 말뭘 쓸지 좀 이따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뭐 쓸까? you. 그 다음 find the mistake. It's your turn. You find the mistake. 여기 넣을 말은? 어? That. 그쵸. That을 쓰는 이유는 선행사. Your turn이 달고 들어간다, 안 달고 들어간다? 안 돌고 들어가죠? 안 달고 어떻게 들어가죠? You find the mistake. Your turn.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You find the mistake. Your turn. 너는 실수를 찾는다. Your turn, 네 차례. 그쵸? 오케이, you find, 넌 찾는다. 무엇을? The mistake를.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Your mistake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들어가야 돼요, 뒤에. 그쵸? 무엇을? 말이죠. 무엇을? 너의 차례를. 그쵸? 너는 찾는다. You find 무엇을? The mistake를. What? 네 차례를. 그쵸? 뭔 your turn이야? In your turn이죠. 아직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When에 대한 대답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that이 아니고 뭐가 들어가야 돼요? It's your turn when you find the mistake. 이게 관계사절이죠. 투부정사 형용사 용법하고 똑같은. 뭔 your turn? In your turn. 아니, 지금 뭘 수업하는지 하나도 모르고 있네요. 지금 문장이 이렇게 돼 있잖아. It's your turn to find the mistake. 네 차례다. 그것은 네 차례다가 아니고 그냥 네 차례다. 뭐 하기 위한 실수를 찾기, 오게티를 찾기 위한 네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문장을 다르게 하면 지금은
이렇게 된 거고, to 부정사의 형용사정을 뽑아서 이렇게 표현한 거고, 이거를 똑같은 표현으로 네가 실수를 찾기 위한 너의 차례다. 이렇게 똑같은 얘기죠, 어차피. 근데 이걸 지금 왜 해보느냐? 네가 지금 투부정사의 용법과 관계사의 용법이 똑같이 형용사적으로 뒤에서 앞으로 꾸밀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 있는가 확인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게 똑같은 표현이 뭐다? It's your turn. 하고 나서 지금 여기 관계사절을 쓰려면 여기에 관계 대명사를 쓰든 관계 부사를 쓰든 뭔가를 쓰죠. 그러고 나서 관계사는 구가 아니고 절이니까 주어 동사를 쓰죠. 그러니까 여기에 없던 you를 쓰고 시제가 현재니까 found도 아니고 뭐 you find the mistake 하고 전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전달하는 방법은 똑같다. 같은 의미 전달한다. 근데 내가 지금 확인하고 싶은 건 여기 관계 대명사를 써야 되는지 관계 부사를 써야 되는지 네가 어떤 식으로 찾을 수 있는지 여기 만약에 대시 사용됐다면 틀렸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는지 이걸 확인하고 싶단 말이야. 그럼 that은 틀렸어. that이나 which는 여기 못 써. 왜못 써요? 선행사를 찾죠. 선행사를 관계사절에 안에 넣는데 달고 들어가 그냥 들어가 얘기하죠. 그러면 여기 달 수밖에 없어. 왜? 여기 주어동사고 얘는 목적어야. what에 대한 대답이야. 그러면 얘 암만 길어봤자 지금 형태는 it인데 it이 또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 뭐에 대한 대답으로 들어가야 돼? 너는 찾는다, 실수를. 뭐가 되었을 때, 네 차례가 되었을 때, 억지로 바꾸면, 그러니까 전치사 뭘 달지를 생각해보면, 뭐 your turn이니까, in your turn이니까, when을 만든 건 달고 들어가야 되죠. 그럼 달고 들어가야 되니까 얘는 that을 못 쓰고 뭘쓸 수밖에 없단 말이야. in your turn은 뭐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that이나 which가 못 오고 여기 뭘 써야 된다? So it's your turn when you find the mistake. 이게 관계사절로서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과 똑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덩어리가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지금 했는 것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I need some money to buy a book 있고요. I need a book to read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to 부정사가 형용사의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죠. 그럼 첫 문장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책살돈좀 필요하다는 얘기고 밑에 문장은 그러니까 책은 책인데 어떤 책? 읽을 책. 돈은 돈인데 어떤 돈? 책살 돈. 이렇게 돼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 같은 표현을 바꾸면 누가 책을 사는 겁니까? 내가 책을 살수 있는 돈이 필요하다. 내가 책을 사다가 아니고 책을 살수 있는 돈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렇죠? 그럼 같은 표현을 해보면 그다음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표시하고 바로 하지 말고 뭔가 넣는다 생각하고 그 다음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그 다음 어떻게 할래? 위치를 고른 이유? 뭐가 안 달고 들어가는데? 누가 안 달고 들어가냐? Some money가, 그렇죠? Some money 안만 길어봤자 뭐고? 이시 어떻게 들어가면 됩니까? 그러면 이 문장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Some money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들어가면 돼요?
썬머니를 집어넣어서 얘를 한번 완성시켜 보라고요. I can buy a book이란 말을. I can buy a book 하고 썬머니를 합치면 뭐 어떤 문장이 많아? 독립시켜 보라고. 누가 해석을 하라니까 영어 문장을 얘기하라고 그랬지? 그렇죠. With some money죠. With some money. 근데 위치겠냐고. 뭐가 들어가야 된다, 여기는? With, which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냥 위치가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밑에 거는 똑같은 표현. 나는 읽을 책이 필요한데, 누가 읽을 책이에요? 내가 무슨 시제에 읽을 책이에요? 현재 또는 미래. 뭐 미래라고 할까요? 그러면 같은 표현 뭐가 되겠다? 하고 나서 그 다음 뭐 할래? 꾸미는 말 시작한다고 뭔가 쓸 거고 그 다음에 누가 읽으니까 그러면 여기 뭐가 들어가요? 그렇죠. 위치가 들어가요. 왜 그렇습니까? 어북이 더북돼갖고 리드 뒤에 그냥 들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관계 대명사를 쓴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it's your turn. 자, 이 문장 문제 낼게. 첫 번째 it이 비인칭 주어라는 거. 그렇습니까? 가주어진 주어구문 아니야. 또 그렇게 생겼지만 아닙니다. It's your turn. 네 차례다. 차례는 차례인데 뭐 하기 위한? To find the mistake 하기 위한. 그렇습니까? 오류를 찾기 위한 찾을 너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치고요. Check the part that doesn't seem right. Okay. 뭐 해라? 확인해 보래줘. The part. Okay. 그래서 일단 that에 대한 얘기 먼저 할까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요? 여기서 끝나죠. 됐습니까? 그러면 원래 the doesn't seem right은 뭐뭐 하다라는 뜻이죠. Doesn't seem right의 뜻은 맞아 보이지 않는다죠. 옳아 보이지 않는다. 맞아 들어가 보이지 않는다는데 얘 만나서 맞아 들어가 보이지 옳아 보이지 않는 부분을 확인해 봐라 이런 문장이 된 거죠.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얘는 생략할 수 없죠. 왜?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늘 조심해야 될건 뭐?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오는데? 동사가 오는데 그 동사의 그쵸 형태라고 해야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 대시 뭐 대시 놓은 겁니까? 그렇죠. The part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그 다음에 현재 상황이 현재 시제니까 그래서 여긴 뭐가 didn't라든지 don't 따위가 올 수는 없는 거죠 전부 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check the part and the part doesn't seem righ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의 형태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seem의 뜻은 뭐뭐해 보인다. seem 뒤에 무슨 시 오면 마치 뭐와 같은 뜻이다. look 어떤 거 같은 뜻이죠. 그렇습니까? 어때 보인다 라는 뜻이죠. 그렇습니까? 옳아 보인다인데 doesn't seem right인가 옳아 보이지 않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eem도 seem 어떤 시입니다. 이제 seem 어떤 어때 보인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right에 대한 얘기. 옳은 반대말은 그렇죠. 그리고 본문에 나왔던 반대말은 wrong. 맞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wrong을 쓰면 that seems wrong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That seems wrong. Check the part that seems wrong. Check the part that doesn't seem right.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part 다양한 의미 여기서는 부분이죠 부분. 그 외에도 헤어지다라는 뜻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것 같고요. 그 다음에 clear water는 뭐예요? 여기서는 통과하다, 해결하다. 스테이지 클리어 되거든요.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그래서 스테이지 몇개 했는데 지금까지 how many 스테이지였었냐면 파이널이 몇 번째냐면 다섯 번째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all five stages cleared 이 말이죠. all five stages cleared 다섯 단계 모두 해결했습니까? 이 말입니다.
You're smart. 그랬다면 너는 똑똑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Final stage. 오케이. 그래서 Look at the picture. Can you find anything wrong in the scene? Are you able to find anything wrong 순서 in this scene? In the scene? 그래서 Remember, this setting of the movie is in AD 1880. 그렇죠. In Rome을 먼저 얘기하죠. 여기서. Remember, the setting of the movie is in Rome in AD 180. 오케이. 그래서 The mistake. Now, it's your turn to find the mistake. Isn't 비인칭 주어고요. To find the mistake는 turn이라는 참 turn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turn 다양한 의미 중에 여기서 turn의 의미는 차례란 뜻이고 그 외에도 동사로 쓰이면 돌다란 뜻도 있지만 또 동사로 쓰였을 때 turn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이 뜻도 있죠. turn yellow. 노랗게 변한다. in fall, leaves turn yellow. 이런 거죠. 어? 돌다, 변하다, 바뀌다, 차례. 여기서는 차례, 순서. 뜻이다. 오케이. 네. 그래서. Check the part that doesn't seem right. Check the part that doesn't seem right. 오케이. 이 자리에다가 what을 갖다 놓고 만약 틀렸냐 일단 질문하면 웃기고 있네 되겠죠. 근데 얘를 없앨 수도 있어요. check what doesn't seem right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the part가 그렇게 중요한 뜻이 아니죠. 그렇죠? 확인해라 뭐를 what doesn't seem right 옳지 않은 것을. 그렇습니까? 오케이. 주격 관계 대명사고 생략할 수는 없다라는 거. 위치로 바꾸실 수 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모두 확인했니? 모두 통과했는가? All cleared. You're smart.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마지막 부분으로 갑니다. 그래서 누가 얘들이 어디서 무엇을 이런 실수를이 아닌 거죠. 이런 실수 사냥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른다죠. 이거 못마땅하게 여기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문장이 중요한 것은 뭐다? A를 어떻다고 생각하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렇죠? A가 어떻다라는 것을 생각하다라는 표현이죠. A가 어떻다라고 생각하면 A는 어떻다가 되는 거죠. 어? 많은 영화 제작자의 의견은 이것이 못마땅하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이건 A를 어떻다고 느끼다. 그래서 이 문장의 표현 자체 A가 어떻다라고 여기다라는 표현 때문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실수 사냥하는 것이라는 표현 하다로부터 온 거죠. 못마땅하게 그 다음에 못마땅하게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할지 그렇습니까? 좋지 않게 생각한다. 여기서는 못마땅하게라는 한글로는 무슨 시처럼 보이지만 어찌시처럼 보이지만 얘는 좀 내가 생각하는 그 표현 내가 아직 문장을 안 봐서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 방식으로 했다면 얘는 어떤 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도 모르지만 누구는 실수사냥하는 것은 무엇도 가지고 있다 좋은 측면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그것이 뭐 대신 왔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그것 덕분에 누구는 그들은 그들이 누구 대신 왔는지도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언제가 보이네요. 그들은 그들이가 생각했죠. 그들이 영화를 만들 때 실수 만드는 것을 더 줄이는 것을 열심히 노력하다가 보이죠. 뭔가 하는 것을 노력하다가 보이죠. 근데 노력한다가 아니고 노력할지도 모른다 라고 또 조금 중삼답게 문장을 이렇게 표현해놨죠. 노력할지도 몰라. 그렇습니까? 그러나 뭐 but이나 또는 h를 시작하는 그것이면 되겠죠. 그러나
여기 해석은 뭐냐? 'Don't be disappointed'의 뜻은 그렇죠. 실망하지 말아라. 영화 만드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건 뒤에 있는 거 앞에 끌어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를 해석하냐면 however don't be disappointed mistakes will happen just like when you learn English because making movies is a very 힘든 일. 그래서 영화를 만드는 것은 못같이란 말 여기 넣으면 되겠네요. 못같이. 그렇죠. 누가 영어를 배운 것처럼. 근데 것처럼이 아니고 네가 영어를 배울 때처럼이라고 했네요. 실망하지 말아라. 그러나 실망하지 마라. 영화 만드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기 때문에 네가 영어를 배울 때처럼 실수는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어를 배울 때도 뭐하고 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영화를 만들 때도 실수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맞습니까? 오케이. 내가 생각한 그 표현이 아니네요. A를 B로 여기다 5형식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Many. Many filmmakers may be unhappy with이라는 이 수거를 사용해도 충분히 되네요. Maybe. 어렵게 안 해도 되네요. May be unhappy with this mistake hunting in their movies, but thanks to it. Thanks to it. They made it harder to make fewer mistakes when they make movies. Okay, so thanks to it, they may try harder to make fewer mistakes too when they make movies. However, don't be disappointed. Mistakes will happen just like when you learn English because making movies is a very tough job. Very difficult job. Very hard job. Very challenging job. 여기 이거 think A 어떤 이거 사용을 표현했어. May think it unhappy to find the mistakes in their movies. 이거. 오케이. 자 그러면 자세히 살펴볼까. Many filmmakers 대한 얘기 좀 해볼까요? Many filmmakers may be unhappy with may에 대한 얘기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수거 외워야 될 게 보이고 이 수거는 왜 외우냐 누굴 자꾸 빈칸 보고 뭐 들어가냐 물어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be unhappy with may be unhappy with this mistake hunting in their movies but 이에 대한 얘기하겠죠. It has some good sides too. 오케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has가 사용된 이유에 대한 얘기 하겠죠. It has some good sides too. Thanks to it. it에 대한 얘기 하겠고요. 그 다음에 they may try harder to make fewer mistakes when they make movies. they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try에 대한, may랑 try에 대한 얘기 하겠고요. 그 다음에 to make, 여기서 to부터 시작해서 끝까지가 to 부정사 군데요.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무슨 역할을 하느냐인데 뭐 여기만 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fewer에 대한 얘기 하겠죠. fewer mistakes.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얘기 하겠죠. when they make may day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however에 대한 얘기 하겠죠. however. 그 다음에 don't be disappointed. 여기 be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disappointed. idiom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mistakes will happen just like will happen. Just like when you learn English. When에 대한 얘기 하겠죠. 네, because making movies is. making에 대한 얘기, is에 대한 얘기, is a very tough job. tough에 대한 얘기.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film에 대한 얘기. 영화.
영화. 그 위의 뜻은 지금은 쓰지 않는 티카 때문에 사라진 필름. 그렇습니까? 아, 그렇다면 바꿔 쓸 수 있는 건 Many movie makers. 여기서는 movie의 뜻이다. 유의 필름이란 뜻도 있다. 지금은 사라진. May에 대한 얘기? 추측이죠. 그렇다면 can이라든지 또는 뭐 약간 느낌은 다르지만 might 같은 것도 possibility에 대한 얘기죠. 가능성. 그래서 unhappy 할 가능성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뭐뭐에 불만을 느끼다. be unhappy with. 그러니까 전치사 with 알아두시고요. 뭐뭐에 만족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be unsatisfied with의 뜻이죠. 불만족하다. with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is에 대한 얘기. 그렇죠. mistake hunting has some good side. has 무슨 시제 썼고 현재 시제 왜 지금부터 나올 내용이 뭐기 때문에 글 쓴 사람 입장에서 팩트이기 때문에 mistakes 그러니까 mistake hunting has some good side 몇 가지 좋은 점도 있고 그다음에 그 좋은 점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얘기할 건데 그게 전부 다 내가 생각하는 팩트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외워야 이것도 마찬가지 unhappy, unhappy with처럼 외워야 될 수거죠. thanks to it 그것 덕분에 it에 대한 얘기 thanks to mistake hunting they may try harder to make fewer mistakes when they make movies they에 대한 얘기 그렇죠 filmmakers may에 대한 얘기 그렇죠 possibility죠 try 할지도 몰라 try 할 가능성이 있어 try에 대한 얘기 try to do기 때문에 노력하다죠. 그렇죠? 아, hard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네요. 그렇죠? hard가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럼 여기서는 여기에 일단 hard로 보고요. try hard로 보고 문법적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시예요? 어찌 시죠? 그렇죠? 그러면 hard에 대한 얘기 하겠습니다. hard job 할 때 hard의 뜻은 힘든이죠. study hard는 열심히 힘들게도 그렇죠? 그 다음에 hard rock, hard rock, hard stone, hard rock. 그렇죠? 네. hard rock. 음악 장르이기도 하죠. hard rock. 그렇습니까? 오케이, 여기서는 무슨 뜻? 2번. 2번이죠. 더 열심히죠. may try harder. 어찌시로 쓰였고요. 더 열심히. 그래서 hard는 어떤 시와 어찌시의 뜻을 모두 다 갖고 있고, 비슷하게 생긴 하둘이는? 거의 뭐뭐 하지 않는이라는 빈도 부사죠. 됐습니까? 그래서 hard와 hardly는 아무 관계가 없다. 됐습니까? more hardly 이러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Okay, may try harder. 더 열심히 시험해 볼 수도 있다야, 노력할 수도 있다야, to make가 맞으니까, 애쓸 수도 있다가 된 거죠. 더 열심히 애를 쓸 수도 있다. 어찌, 어찌 try 할 수 있다? 더 열심히. Okay, 그 다음에 to 부정사에, 그렇죠. 뭐뭐 하기 위하여 in order to make 학교에서 근데 부사라고 했나요? 이거 명사로 볼 수도 있습니다. try의 목적어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hard가 했기 때문에 목적어라면 바로 붙였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부사적법으로 보는 게 옳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학교 선생님 수업 시간 얘기하던가요? 문제까요? 월요일 네, 얘기하면 뭐합니까? 내가 그냥 지나갈 뿐인데 네가 얘기 안 하면 됐습니까? 그럼 얘기하시고요. to make fewer mistakes. okay. to make fewer mistakes 하기 위하여 더 열심히 애를 쓸 수도 있습니다. 앞에도 하나 네, 앞에도 있었죠. 그래서 이 경우엔 뭐를 나타내는 부정사이기 때문에 의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의도를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부사적법 같은 게 특별한 점은 뭐
됐습니까? 퓨에 대한 얘기. 더 적은. 그러면 퓨에 대한 얘기. 퓨 뒤에는 퓨 뒤에는 당연히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와야죠. 퓨 자체가 개수란 뜻입니다. 양은 뭐예요? 그럼 양. 퓨하고 비교되는 양. little이죠. a few하고 a little하고 맨날 비교하죠. a few, few, 공통, a few와 few의 공통점. a little과 little의 공통점. a little과 little의 공통점. 양을 얘기하기 때문에 셀 수 없는 명사에 단수형이 온다. A little money, a little time. A few하고 a little의 공통점. 긍정적이다. I have a few friends. 나에게 친구 몇 명 있어. I have a little money. 난 돈 좀 있어. 퓨와 리틀의 공통점. 내 안에 낫 들어 있다. I have little money. 난 돈이 거의 없다. I have few friends.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복수형 와야 되고 few가 앞에 있기 때문에 few의 비교법도 더 적은 실수를 to make 하기 위하여 애를 쓸지도 모른다. 오케이. when에 대한 얘기. 그렇다면 그때 접속사라고 하죠. When they make movies. 그들이 영화를 제작할 때 더 적은 실수를 하기 위하여 더 열심히 노력할지도 모른다. 근데 더 적은 실수를 하기 위해 아예 실수를 안 하기 위하여 애쓸지도 모른다가 아니고 더 적은 실수를 하기 위해서 애쓸지도 모른대요. 왜 이런 말을 했죠? 완전히 실수를 안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있습니까? 그 얘기가 뒤 밑에 나오죠. However 뒤에 있습니까? However, don't be disappointed.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일단 don't be disappointed의 뜻은 뭐예요? 오케이. 그러면 그런 이거 however까지 합쳐서 해석하면 그러나 실망하지는 마라 그랬죠. 왜 갑자기 그러나 실망하지 말란 얘기를 왜 합니까? 그럼 그게 실망하지 말란 말고 뭐랑 뭐가 관계가 있어요? 뒷부분을 잘 보세요. 이게 고등학교 읽기에서 중요한 내용이다. 왜 이 말을 왜 넣었을까? Don't be disappointed란 말을 왜 넣었을지 잘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그러나 실망하지 마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그러면 실망하지 마라 라는 말에는 이런 말을 붙일 수 있죠. 뭐뭐 할까봐 실망하지 마라 이런 말을 붙일 수 있죠. 그러나 뭐 할까봐 실망하지 마랍니까? 모르겠습니까? 예, 정도 생각해 보시고요. 예, 그래서 thanks to mistake hunting, they filmmakers may try harder. 더 열심히 애를 쓸지도 몰라. 뭐 하기 위해서 to make fewer mistakes when they make movies. 그들이 영화를 제작할 때 더 적은 실수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쓸지도 몰라.
However, 그러나, don't be disappointed. 실망하지 마. 이랬고요. Mistakes will happen just like when you learn English. 라고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when에 대한 얘기. 오케이. 그래서, 네가 learn English 할 때. 자, 얘가 접속사면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쵸.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여기에 like가 문제세요. 어떤 것처럼이죠, 이거. 그렇죠? 그러면 어떤 것처럼 뒤에 언제가 옵니까?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가 돼야 돼? It이 돼야 되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what입니까? when입니까? It에 대한 it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요? when이라고 물어, what이라고 묻죠. 그러니까 얘는 접속사가 아니죠. Mistakes will happen just like it. 그래서 이 외에는 뭐다? 관계 부사죠. 그러면 여기에 when 앞에 뭐가 생겼겠어? The time이 생겼던 거죠. Just like the time when you learn English. 누가 뭐 할 때처럼. 그러니까 해석은 네가 영화를 배울 때로 이렇게 마치 접속사처럼 보여. 됐습니까? 근데 얘는 접속사가 아니고 뭐다? The time이 생길 땐. Just like mistakes will happen. 실수가 발생될 겁니다. Just like the time. 그때와 똑같이. 무엇과 똑같이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관계부사에 선행사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관계부사는, 관계사는 항상 뭘 가질 수 있어? 선행사를 가질 수가 있고. 선행사는 품사가 뭐야? 그렇죠. 그러니까 like가 뭐뭐처럼일 때 뜻, 품사가 뭐예요? 전치사죠. 그럼 전치사 뒤에 뭐가 와야 돼요? 그렇죠. 명사가 와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관계부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when이 두 번 나오죠. 그렇죠? 근데 얘는 filmmakers may try hard to make your mistakes. 도적은 실수를 하려고 애를 쓸 수도 있습니다. 언제 노력할 수 있어요? When they make movies. 그들이 영화를 만들 때요. 이건 언제지? 그렇죠? 근데 mistakes will happen. 실수가 발생합니다. 발생할 거예요. Just like it. Just like the time. 그때와 똑같이. 그때 뭐 누가 그 The time, the time, 누가 뭐 한 the time when you're learning. 네가 영어를 배우는 the time, 그 시기와 똑같이. 그때와 똑같이. 그래서 얘는 관계사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이거 구분 안 해주던가요? 오케이. 뭐, 어쨌든. 근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난이도 좀 높인 거야. 됐습니까? 만약에 이걸, 이 when과 이 when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난이도 대단히 높은 거예요. Just like it. Just like the time. Just like the time when you're learn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because 뒤에 because of하고 because의 차이는 because 뒤에 누가 뭐 한다가 나오고 누가 뭐 한다가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because of 쓰면 안 된다는 거. 바꿔 쓸 수 있는 건 as나 since도 since가 뭐뭐 이후로라는 뜻도 있지만 because하고 똑같은 뜻.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자, because making movies is a very tough job. 뜻이 뭡니까? 영화 제작이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쵸, 요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영화 제작이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에, 뭐 하기 마련이다. 실수는 발생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의 방법입니다. 뭐 하기와 뭐 하기를 비교하고 있습니까? Making movies하고 learning English를 비교하는 거죠. 그렇죠. 영화 만드는 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learning English is a very tough job이라고 얘기한 거죠. 영어를 배우는 것도 힘든 일이고, 영화 만드는 것도 힘든 일이기 때문에 네가 영어 배울 때 실수하듯이 영화를 만들 때도 늘 실수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야. 됐습니까? 선생님 그런 뜻이죠. 됐습니까? 그럼 다시 돌아가서. However, don't be disappointed. 이 말은 왜 넣은 말? 그러나 실망하지 마. 자, 앞에 이런 얘기 합니다.
Thanks to make mistake hunting. 실수 찾기 실수하여 덕분에 to make a try harder. 훨씬 노력할 수도 있어. To make fewer mistakes when they get movies. 근데 영화 지나가 부정의 실수를 하려고. 그렇지만 실망하지 마. 하고 이 말이 딱 나왔죠. 이거 무슨 뜻이야? 실수는 발생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 뭐 할까봐 실망하지 말랬어. 실수가 없어질까봐 설명, 실망하지 말란 말이야. 실수가 없어질까봐 왜 실망하지 말라고? 실수가 없어지면 뭐 할 게 없어져. 미스테이크 헌팅 할 거리가 없어지잖아. 지금 이 글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어? 영화를 즐기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스토리를 즐길 수도 있고 favorite actors를 온스크린에서 보고 싶어서 할 수도 있고 사이파이를 즐길 수도 있고 FX를 즐길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했잖아. 미안, FX 맞습니까? 스페셜 이펙트를 즐길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고 근데 그런 방법도 있지만 뭐도 있다? 미스테이크 헌팅이란 방법도 있는데 그러면 얘들이 막 영화 제작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well, try harder to make fewer mistakes 하려고 막 이래서 미스테이크가 싹 없어졌어. 그러면 영화 즐길 방거리가 없어진 거죠. 그럴까봐 실망하지 말란 말이에요. 고등학교 읽기에서는 이런 게 중요하다니까요. 맞습니까? 왜 그러냐면 문장 삽입이라든지 시험 문제 이 문장 써놓고 어디로 가야 되겠냐. 그렇습니까? 그럼 이 문장이 여기 이 위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뭐냐? 막 엄청 노력한다고 했고 아예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한다는 아니고 더 적은 실수를 하려고 노력한다 해놓고 그래놓고 무단 문장은 뭐야? 실수는 발생하기 마련이야 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실수가 발생하기 마련이라고 하면 내가 뭐 할 거리가 있구나? 사실 미스테이크 헌팅 할 거리가 있구나 라고 안심하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실망하지 마는 거야. 그렇습니까? 또는 여기에다 빈칸에 놓고 여기에 들어가기 알바는 표현을 몰라라 이런 시험문제 나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여기에 적합한 것은 뭐 실망하지 말은 실수가 왜냐하면 여기에 뭐하는 표현이 있어 안심시키는 말이 나오는 거야.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장 사기 문제 같은 것들은 조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쭉 아주 디테일하게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is에 대한 making movies에 대한 얘기 그래서 동명사고 그래서 동명사 주어는 안만 길어봤자 movies 보고 여기에 아 왔다고 자연스럽네 이러지 말라 단순 취급한다. 그 다음에 tough 같은 말은 hard 또 이렇게 tough 그 다음에 challenging이야 challenging이야 challenging 됐습니까? 도전적인 힘든 tough difficult hard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before Christ BC는 영어 뜻이 있습니다. Christ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 됐습니까? 기원전 Mistakes will happen just like when you're learning English because making movies is very just like 어떤 것과 똑같이 just like 뒤에는 그러니까 지금 명사 또는 절이 올 수 있다고 쓸데없이 하는데 안만 길어봤자 이시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명사 또는 명사구 또는 명사절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이시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된 뇌는 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접속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관계부사가 선행사 더 타임 그거를 이제 요정 이거를 원래는 이렇게 여기에 여러분들이 관계부사를 교과서에서 배웠던 거 아직 안 배웠죠. 그 배울 거고 관계부사 이제 이게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곧 관계부사 교과서에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I also enjoy all the seasons in New York just like you just like you said 여기 생략된 말은
그렇죠. 그러니까 just like that you said. 아니죠. 와시죠. 근데 that이라고 하면 될 거. I will. That 하고 what? I will enjoy my childhood to the fullest. 그 다음에 clear에 대한 얘기 나오네요. Clear, clear. Is that clear? The house has a clear view. He cleared the bar. 이 뜻을 쓰시면 공부해서. By an inch. 그 설명으로 부족한가? 데코 왓을 바로 비교해놓은 건 나한테 없네. 오케이, 그래서 이거 The fruit that you picked was apple. The fruit what you picked was apple. The fruit which you picked was apples. 1, 2, 3 중에 틀린 건? 2번. 그쵸. 이 문제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뭐기 때문에 일단. 네가 딴 과일은 사과들이었다. 이 말이죠. 그쵸? 그러면 이게 끊어 이렇게 표시해보면. 이거 색깔이 안 보여, 색깔이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이게 안 되는 건 이지.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겠죠. What you picked was apples. 네가 땄던 거.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에는 왜 that이 안 되고 what이냐. 그러면 네가 땄던 얘가 없다 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 이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네가 땄던 여기에 만약에 대시 있다 쳐봐요. 그럼 네가 땄던 밖에 안 되잖아. 그럼 what이 있어야 네가 땄던 것이 되죠. 일단 얘는 구분되죠? 겁난들은 대사 내는 얘기예요. 자, you picked. 넌 땄다. 무엇을? 과일을. 그쵸? 그럼 여기다 that you picked up 으로 하면 네가 과일을 땄었다 라는 거. 이건 명사절에 대신을 해요. That he picked the fruit is true. 이게 맞는 문장이야? 틀린 문장이야? 그쵸?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꿀 수 있단 말이야. It is true. 그가 과일을 땄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I know that he picked the fruit. I know 뒤에 넣을 수 있고, 생략할 수 있고. The fact is that he picked the fruit. 일단 부호. 그러니까 주목보를 보여주고 있어, 주목보. 대절이. 그러니까 it is true, I know it, the fact is it을 보여주고 있어. 주먹밥 같은 소리하고 있지. 뭐, 그래도 한번 읽어보자.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있는 대승 완전하다. 이런 얘기야. 대절 명사 앞에 대절 명사 앞에 동사만 있을 뿐. 대절 대절 반복 명사 없다.
관계사 대시 아니다는 얘기예요. 관계. 이 건 만드는 데는 관계사 대과는 다르다. 대전에 생각해. 무슨 수학 공식처럼 가르쳐줘. 명사 뒤에 대절은 관계 대명사에 대시기 때문에 불완전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The fruit that he picked was apples. 그러니까 지금 이 대시 얘랑 똑같은 거고 원래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이기 때문에 목적격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는 what을 써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자 얘를 여기다 넣어야지 완전해진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무슨 대서 써요. 그래서 요렇게 그가 땄었다도 땄었다. 근데 요 얘 대쓰고 얘랑 합쳐야지 그가 땄던 과일이라는 말이야. 근데 이렇게 돼야지 뭐가 된다. It was apples. 그건 사과였어. 그래서 picked 의 목적은 타동사지. 그것이 반복되는데 생략됐다. 그래서 불완전하다 이 대서. 관계되면서. 그때는 위치로 바꿨을 수가 있다. 위치나 확률을 바꿨을 수가 있다. 그래서 뭐 picked의 목적어가 생략돼서 불완전하다. The person who he picked was her. 그래서 그가 뭐 했던 사람? 그가 뽑았던 사람은 그녀였다. 그래서 얘가 원래 이 단어가 여기 있어야지 완전해진 거예요. 여기에 that을 썼다라고 보세요. that을 쓰면 이게 겉 만드는 that이 아니구나. 얘가 여기 와야지 완전해진 거예요. 명사 중에 대절에 명사 불완전. 그러니까 선행사가 있단 말이야. 대 앞에 명사가 있으면 그 명사가 근데 무조건 그럴 경우가 아닌 경우도 있어. 근데 일단 관계 대명사라면 뭐가 존재한다? 선행사가 있다라는 거야. 선행사가 있다. 그리고 그 선행사를 내가 그래서 끊을게 할 때 자꾸 이거 시작과 끝을 자꾸 얘기하는 거야. 얘를 어디다 넣어서 완성이 되면 이 대신 관계 대명사 대신 불완전하고 그 말이고 얘가 넣어줘야 완성된다. 형용사 뒤 됐죠. 우선 완전? 이 was a word. 이거는 뭐 비코드로 바꿨을 수 있는 거야. 몇 분할 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 대답도 붙이면 뭐야 이거? Why? 왜 지루해 했니? 이거 비코드로 바꿨을 수 있다. 그니까? 그니까 비코드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는 거야. 똑같은 이유야. 뭔 얘기하고 있냐? What he picked was apples. 그래서 그렇다면 얘는 이게 그가 무엇을 땄는지 알아 몰라? 알지. 그러니까 얘는 의무사가 아닌 거야. 됐습니까? 만약에 what he picked를 그대로 do you know 뒤에다가 집어 do you know what he picked 이건 뭔 소리야? Do you know? 그렇죠. 너는 누가 무엇을 떴는지 알고 있냐 이거. 그렇죠. 그렇다면 얘는 뭔가 이번에 관계 대명사가 아니구나. 의문사람이야. 그래서 두 문장 분리하면 Do you know 더하기 What did he pick? 이거? 그리고 여기도 불완전하고 여기도 불완전한 게 똑같아. 그러니까 불완전하네. 아 이거는 완전하지. 얘는 뭐기 때문에 what did he pick 이니까 그럼 뭘 땄냐 라고 묻는 거예요. pick이라는 타동사가 있고 타동사의 목적어가 물으려고 앞으로 갔어. 근데 얘는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얘가 없어지면 얘의 목적어가 없어져.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요. 그래서 picked의 목적어가 what에 포함돼. 내가 이거 이게 없어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 대신 무슨 대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 문제 있는 그 대신 겁만드는 대신지 쏘대꾸물의 대신지 손가락질하는 대신지 아니면 겁만드는 대신지 관계대명사 대신지 이거 구분하고 얘기해야 돼. 겁만드는 대신 완전해야 돼. 근데 완전하다는 게 뭔데? 대부분의 중학생들은 완전하다는 게 뭔지 이해 못합니다. 주어 동사? 아니죠. 주어 동사 가지고는 안 되죠. 그 동사가 타 동사라면 목적어까지 있어야지 완전한 거죠. I like. 완전합니까? I like가 왜 불완전합니까? 그럼 I go. 완전합니까? 왜? 왜냐면은 무슨 시야? 어찌시죠? 어찌시 꼭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아이고로 완전하지만 I like는 불완전한 거야.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잖아. 이해합니까? 들어가. 뭐라고? 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저 그럼 공학생 모든 문제가 다 거기인 거야? 네? 모든 문제가 다 거기인 거야? 예, 이 정도 길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3부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가보겠습니다. Many filmmakers made me unhappy with this the same content in their movies. But it has good sides. It has good sides too. Many filmmakers may be unhappy with this mistake hunting in their movies, but it has some good sides, too. Okay, some of you. 오케이, 이거 볼 수 있다. 계속 해서. Thanks to it, they may try harder when harder to make more mistakes when they make movies. Well, thanks to it, they may try harder to make fewer mistakes when they make movies. Thanks to it, they may try harder to make fewer mistakes when they make movies. 때문에는 뭐뭐 할 때 접속사 왜 언제라는 질문이 되네요. However, don't be disappointed. 실수가 아예 없어질까봐. However, don't be disappointed. Mistakes will happen when you learn English. Okay, mistakes will happen. 해놓고 그때와 똑같이를 붙여야죠. Just like the time when you learn English. 뭐라고요? Mistakes부터? Mistakes happen just like when you learn English. 왜? Because 맞거든요. Because as you learn. Because making movies is a very tough job. Mistakes will happen just like when you learn English because making movies is a very tough job. 오케이, 이렇게 3부가 끝이 났고요. 계속해서 사과. 사과요? 네. 사과. 사과. 네. 이제 사과 단어도 익혀주세요. 안 돼. 익혀주실 거니까. 네? 뭐래요? 뭐 어쩌라고? 내가 수학 걸렸었는데.
오케이. 그래서 사과에서 대화파트 환영하기 음식권하고 답하기 시작되네요. 오케이. 자, 내가 아까 전에 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냐면 고등학교 입기에서 글씨가 잘 안 보이네. 예. 육모방망이죠. 학생들을 때려잡는. 듣기까지 55분인가 50분인가? Psychologist Leon Festinger, Stanley Autonomy, and sociologist Kurt Beck began to wonder how friendship formed. 그래서 심리학자인 이 사람과 그리고 사회학자인 sociologist인 이 사람이 began to wonder. 궁금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뭘 궁금하게 생각하면 일부사파로 받는 부분이에요. 우정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는지, 우정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사이코로지스트라는 것과 사이코로지스트가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Why do some strangers view this lasting friendship? 왜 어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빌드 하는 걸까? 무엇을 lasting friendship, 이어지는 지속되는 우정을 만드는 걸까? 이건 와인의 동안이 아니야. 그러나야. 그러나, 그러니까 왜, 여기 some 있으니까 뭐 나오냐면 some 나오고 그 다음에 others 여기 나오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struggle to get past basic gratitude. 정말 그래요. 왜,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뭐 할까? 애를 쓰는 걸까? 스트롱을 하는 걸까? To get past. 이겨내려고. 단순한, 그냥, 일에 달린만. 어디서 저렇게 해야지. 이거를 뭐 하려고? 이겨내려고 애를 쓰는가? 라는 표현은 뭐냐면, 왜 단순한 관계를 이상이 되려고 애를 써야만 하는 걸까? 우정이 왜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 걸까? 어떤 사람들 쉽게 친구가 되는데, lasting friendship을 빌드하는데, 왜, get past basic platitudes, 뭐 언제 저녁 함께 해야지, 이런 말을 끼어내려고 애를 써야만 하는 건가? Some experts explain, 몇몇 전문가들이 설명하기를, 시대가 바뀌고 있는 중요한 거.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분이 있었는데, that friendship formation, 우정의 형성은 could be traced, 어디어질 수 있다? 추적되어질 수 있다. 트레이스 알다 트레이스. 추적되어질 수 있다. 트레이스까지. 언제까지? 무학일까지? Where? 그니까 이거 관계부사야. 그니까 유학이든 유학이든 누가 뭐 하는 children acquire, 아이들이 뭐 하는 습득하는 것, 익힌, 뭐를, 가치관, values, beliefs, 신뢰, 신념, 그리고 태도, attitude. 이런 것들을 얻게 되는 무학. 아이들이 어떤 가치관이나 신뢰나 태도가 유학일 때 형성된단 말이야. 아이들이 하면은 관계되는 거야. 우리의 코드가 누구한테 앞으로 크게 축적이 되어갈 수가 없는 거지. 누가 너와는 분들이 bind or separate 뭐 하는 묶어주거나 또는 분리하는 그들을 나와 그들의 이후에 살면서 누가 묶어준다는 얘기는 뭐가 되는 일이야? 친구가 된다. 또는 친구가 되지 않게 해주는 그러한 이런 가치관이나 신뢰나 태도를 아이들이 얻게 되는 어느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유아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뭐가?
프랜시스 코베인, 문정의 행복을 드시겠다. 유아기의, 유아기의 얘가 어떤 가치관을 갖게 되는지에 따라서 프랜시스이 한국의 꽃이자 말 것이고 그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그것도 중요한 말인데, 지금 하고 싶은 말 할 겁니다. 그러나, 아까 나왔던 사람이지. 이 사람과 또 아까 나왔던 사람이, 이 벌스, 뭐랄까, 주장했다. A different theory. 무엇을, 다른 이론을 말해놓고. 그럼 지금 나올 내용은 이 사람이 주장한 내용이. 그러고 나서 여기다 빈칸에 넣으라고. 그러면 더 리서처스가 어떻게 좋았냐면 이 두 사람한테 좋았겠지. 이 사람은 이 리서처들이 이번에는 대세에 못 믿었단 말이야. 이 겉만드는 대세가 공항이 굴림 뒤에 대상 누가 어떻더라 was the key 뭔가가 was the key 핵심이다 핵심이다 to friendship formation 뭐에게 있어서 우정 형성에 있어서 뭔가가 핵심이라고 믿었다. 그럼 여기에 빈칸은 이 앞에 절대 찾아가고 집어넣어도 틀려. 왜냐? 여기서부터 막 달라지기 시작했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정리해서 너무 좋아. 이걸 정리해보자. 자, 그러니까 뭔가, 그니까 그, 이 앞에서 새로운 주장을 하는 두 사람이, 새로운 주장을 하는 두 사람이 믿었는데 뭐가, 뭔가가 프렌치 포메이션의 핵심이라고 믿었던 거야. 뭔지 이제 거기에 쌍방울에 지금부터 프렌시스 공격을 설명하겠던 얘기인가요? That friendships are likely to develop. 그래서 우정이 이 뒤에 likely 기준을 뭐가 할 것 같답니다. develop 뭐 하는? 성장하면 성장하라. 그래서 우정의 형, 우정은 뭐 하는 것 같다? 성장하는 것 같다. on the basis. 뭐에 근거해서? 뭔가에 근거해서? brief and passive context. 짧고 그리고 수동적인 접촉에 근거해서 자라는 것 같다. 짧고 수동적 접촉이래. 잠깐 스쳐 지나가고 내가 찾아가는 거 말고 우연히 오다 가다가 이렇게 만나는 거 이런 거에 근거해서 우정이 뭐하는 것 같다? 자라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여기 메이드는 여기서부터 뭐가 생겼냐 위치 R라고 했고 위치 R 만들어진 접촉. 뭐 하는 것과 뭐 하는 것, 오가는 것. 어디로 오가는 것? 집을 오가는 것. 집을 오가는 것 통해서 만들어진 접촉이란 말은 좀 쉽게 얘기하고, 가족과의 접촉. 가족과의 접촉. 또는 집, 니네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맨날 보던 사람도 있어요. 또는, walking around there, walking around, 돌아다니는 그 네이버풀이 어디를? walking around 그러니까 around 에 뜻이라 walking around the neighborhood, 네이버풀은 뭐야? 이웃을, 이웃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네가 막 동네 막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을 짧게 만나는 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또 학교 오거나 학교를 짧게 만나는 그런 것들 자꾸자꾸 볼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서는 뭐라고 했냐 같은 가치관, 같은 어떤 리듬, 같은 태도가 있는 사람과 우정이 있을 겁니다. 너는 친한 친구들과 너랑 같은 가치관이 있어야 우정이 있고 된다고 얘기했는데 얘들은 그게 아닌 것 같고 자꾸 모르는 거 자꾸 우정이 생긴다 라고 얘기하고 오케이, in their view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견해에서는 it was so much 뭐냐 이거 좀 어려워 아닌 것 같다야 그렇게까지 아니었었다야 그렇게까지 아니었었다 가지고 어진 분이구나 아닌 것 같아 뭐 people with similar attitudes 뭘 갖고 있는 비슷한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became friends 뭐가 되는 것 같지 않다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닌 것 같고 라기보다는 people who passed each other 뭐했던 서로를 지나쳤던 사람들이 근데 낮 동안 서로를 지나쳐갔던 사람들이 tended to become friends, tend to be 이런 걸 하고 intend하고 비슷한 뜻이 뭐뭐 하는 것 같다야 친구가 되는 것 같다 and so came to 그리고 마찬가지 일이 생긴다 어떻게 하는 일이 생긴다 받은 일이 생긴다 similar attitude 무엇을 비슷한 태도를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하는 거냐면 시민의 애티튜드를 갖고 있어서 프렌즈가 된 게 아니고 프렌즈가 되어서 서로 자주 만나다 보니까 언어 받아들이다야 뭐 하는 게 너무 비슷한 태도를 뭐 하는 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순서가 바뀌었다 얘기죠. 옛날 사람들은 시민의 애티튜드나 시민의 빌립스나 시민의 밸류스를 가치만 갖고 있기 때문에 친구가 된다고 했는데 내가 얘기하는 건 친구가 되고 나서 결국 자, 컴투드는 뭐뭐 하게 되나지, 어덕트는 받아들인다.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받아들인 거야,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비슷한 스물로 하는, 뭐에 고쳐서, 오랜 시간에 걸린 거. 그러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갈 말이 뭔지 골라라는 얘기인데, shared value, physical space, conscious effort, similar character, psychological support. 누구 저도 가본 적 있어요. 쉐어도 알고 베리 바꾸는 거. 베리 나오는 게 같이 뭐? 같이. 아니요. 컨셔스 의식적으로 일부러 하는 에포트 노력. 단어 아니에요. 퍼스널 스페이스는 안 먹고. 피지컬인데요? 피지컬 퍼스널 아니에요? 피지컬이 뭔데? 물리적인. 물리적인. 그렇죠, 물리적인. 물리적 공간이 뭔데?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뭐겠죠. 얘는 뭐냐? 공유된 가치관. 이 앞에서 공유된 가치관 때문에 친구가 했거든요. 여기서 얘기를 얘기하면 공유된 가치관이 핵심이다.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꼭 이 앞에 사람인데. 그냥 컨셔스 에코를 일부 애쓰면 제가 친구 돼야지 제가 친구 돼야지 아니란 말이야. 심리적 캐릭터는 뭐야? 비슷한 성격. 비슷한 성격이 된다는 얘기인거 친구 된거 같아. 그 다음에 사이코로지컬 서포트 심리적인 뒷받침 지지 심리적으로 심리적 뒷받침이라는 얘기는 뭐 백그라운드 배경 뭐 이런거 얘기 아니라고. 뭐,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뭐 할 수 있는? 컨택트 할 수 있는. 이게 피지컬 스페이스가 아니라 컨택트잖아. 그렇죠. 어? 예. 이 의견 네? 이 의견은 방장. 아, 뭐, 그런 용어 효과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처음 문제 나온 거예요. 있습니까? 그렇고요. 그럼 당장 사과하세요. 네? 사과해야지. 있습니까? 자, 환영하기 음식 권하고 답하기가 사과의 주요 대화 파트에 나온답니다. 오케이. 그래서 A와 B가 짧은 대화를 하는데요. A가 뭐래요? When you cook, would you like some? 뭐가 있어? What do you cook? Would you like some cake? 그랬더니 Thanks, it looks delicious. 그랬더니 A가 My mom made it this morning.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뭐 환영하기가 보이나요? 네. 어디 있는데? What do you cook? 그렇죠. What do you cook? 그렇죠. 그러면 옛날에 배웠던 거 뭐 이것도 바꿨을 수 있는 표현이 뭐가 있을까? Let me meet you. Let me meet you는 처음 만난 거죠. 그만 이거 그 컴이 처음 만난 사람한테 할 말이냐? 아니요. 무슨 뜻인데? 뭐야? 그만 이거 그 컴이 무슨 뜻인데? 자존감입니다. 네가 could come 해서 그날도 하단 말이죠. 네가 올 수 있어서 기쁘네 이 말. 그렇죠? 처음 만난 사람한테 네가 올 수 있어서 기뻐 이겁니까? 그럼 그만 이거 could come 바꿔 쓸 수 있는 건 glad to meet you가 아니고 뭐? Thanks to come. Thanks for coming. Thanks for me. Thanks 키가 어딨어? Thanks to는 누구누구 덕분에고요. 어떤 것 때문에 고맙다는 Thanks for coming. Thanks for coming. God, welcome to my house. I'm glad you could come. 뭐 이것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음식 권하는 표현과 답하는 표현이 있나요? 네. 어디에 권하나요?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거죠. 누가 거기에 대해서
Thanks, it looks delicious. 그러니까 my mom made it this morning.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glad you could come에서는 여기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glad you could come.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얘기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얘기 해주시고. 네, 해야죠. 그다음에 thanks. 예, is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여기에 무슨 신지. 여기 무슨 신지는 얘랑 연결해서 얘기 좀 되겠죠. 그다음에 my mom made it. 이슬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 that 또는 그쵸? 그럼 여기는 I'm glad. 그렇습니까? 내가 기쁜데 because you could come. 네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기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No. Come my house야. Come to my house야. come 뒤에는 그러면 what이야, where야, 그러니까 완전한 말이야. 그렇습니까? Glad you could come. 그렇습니까? 네가 올 수 있어서 기뻐. 그 다음에 would you like에 대한 얘기. 오케이, 같은 표현은 뭐래요? Would you want some, do you want some cake이죠? Would you like 할 때 like는 좋아하다가 아니고 would like는 뭐하고 같은 뜻이라고 말하고 딸치로겠죠? Would like는 뭐다? want다. 됐습니까? 그래서 like, 만약에 뭐 이거 바꿔서 너는 뭐 자전거 타는 것을 원하니 해볼까요? Would you like to ride a bike. 그러니까 like니까 여기에 riding a bike 해도 되죠? 안 된다니까. 어? Do you like riding a bike? Do you like to ride a bike? 된다. Would like라고. 아니, would like and want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자꾸 would like and want라는 얘기 자꾸 하는 거야. want to do잖아. would like to do라고. like는 to do doing 다 되지만 would like는 want기 때문에 would like to do밖에 안 된다고. 그럼 여기에 would you like to have야 having이야? would you like to have some cake? 있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ome에 대한 얘기. 우리 집에 뭐밖에 없으니까 웬만하면 케이크 먹겠다고 해라 이 말이죠. 그렇습니까? 우리 집에 케이크밖에 없으니까 웬만하면 케이크 먹겠다고 해. 권할 때 이거 먹어. 그렇습니까? 딴 거 없어 이 자식아. 그렇습니까? Would you like some cake? 진짜 케이크 먹고 싶은지 아닌지 진짜 궁금하면 Would you like any cake 할 수도 있어. 그렇습니까?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 집에 케이크밖에 없다기 때문에 써. 그 다음에 이 세대한테 네? No thanks. 거절할 수 있죠, I'm full. 대신 딴 거 달라고는 하지 마라, 이제. 됐습니까? I want a working. 됐습니까? Okay, thanks. 이에 대한 얘기. The cake. The cake. 그 다음에 delicious. 무슨 식으로? 그쵸, delicious의 뜻은?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찌죠 이게? 장난칩니까 지금? 누구 어떠이죠? 누구 어떠한? 나는 그 케이크를 맛있게 먹었다 할걸? 나는 그 케이크 I ate the cake. 그다음 뭐? deliciously. 여기 왜 deliciously야? 오케이, 얘가 하는 일이 뭐길래? 얘를 꾸며주니까요. 됐습니까? 그러면 그 케이크는 맛있게 보인다. It looks delicious. look 뒤에 어떤 시. 먹어봤더니 맛있으면 얘 대신 뭐 써도 돼? be 동사 뒤에 무슨 시? 뜻이 얼만큼 달라? 됐습니까? 네,
해서 환영하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so glad, very glad you could come. Welcome to my house. Please come in. Please come on. 뭐 별 거 없죠? Do you want some pizza? 그 다음에 help yourself는 네 자신을 도우세요가 아니고 마음껏 드세요고요. 여기다가 어떤 음식을 붙여서 이 뭐 이 피자 마음껏 드세요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저럴 줄 알고 내가 시켜보는 거죠. Help yourself to를 쓴다. Help yourself to this pizza. 이 피자 마음껏 드세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마음껏 들어 할 때 help yourself to. 와줘서 고마워가 뭐라고? Glad to 와줘서 고마워. Thanks for coming. Okay. Glad that you could come. 그 다음에 답할 때 Yes please, sure, I'd love to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No thanks, no thanks but I'm full. I've had enough. 이거 뭐 해주는 말이야? 이거 몰라요 아직도? I've가 뭐 해주는 말인지? I have죠.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 I have had enough죠? 무슨 시제야? 아, have had가 과거구나. 그럼 완료형 계속 결과 중에 나는 이미 충분히 먹었다. 결과죠. I've had enough. 그 말은 so, I'm full. 어? 결과적으로 enough 뒤에 생략된 말은 I've had enough food죠. 난 이미 enough food를 먹는 행동을 완료했다. 그 결과 나는 현재 배가 부르다. I've had enough.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심 포인트 Glad you could come. Would you like some? Thanks, it looks delicious. 그다음에 thank you for inviting me. 뭐 이거 많이 나오죠. 초대해줘서 고마워. I appreciate your invitation. 이 표현 이 두 개 꼭 알아두세요. Invitation이 뭐예요? 그럼 appreciate는 감사하다죠. I appreciate your invitation. Thank you for inviting me. 여기는 왜 그러면 얘도 inviting도 명사고 invitation도 명사인데 여기에 invitation 왜 못 써? 인비테이션은 명사잖아. Thank you for invitation me는 왜 안 돼? 나를 초대하다를 나를 초대하는 것 만들어야 되지. Invitation me가 뭔데 도대체? 초대 나를? 네. 나를 초대하다를 원래 나를 초대하는 것 만들어야 되니까 inviting me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왜 your inviting은 왜 안 돼? 너의 초대하다를 고마워합니까? 너의 초대를 고마워합니까? 초대가 와야 될 거 아니야. 초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니까. 그 다음에 감사할 때, let me help you set the table. 뭔 소리야? Let me help you set the table. A하고 B가 대화합니다. A가 뭐래요? Let me help you set the table. 했더니 뭐래요? I appreciate your help. 그랬더니 no problem.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감사하는 거 어딨어요? 그렇죠. Let me help you set the table.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감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 감사하기는 어디 있어요? 그렇습니까? 같은 표현은 for라니까 Thanks for your help.
Thanks to가 thanks to you고 이 덕분에고요 그건. Thanks 어떤 것 때문에 고마워하다 고마워하는 이유를 붙일 때는 for라니까. Thanks for your help. Thanks for helping me. 되겠죠? 나를 도와주는 것 때문에. Thanks for helping me. I appreciate your help. 너의 도움에 감사한다. 그럼 let me help you set the table. 이건 뭐하는 표현이에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Offer to help 표현이죠. Offer to help. 그럼 같은 표현은? I will help you set the table. 또. 나이스 앳 더 테이블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건 내가 상 차리겠다는데 내가 상 차리고 싶은데 내가 상 차려도 되겠냐고 허락받는 거죠. I will set the table. 내가 하겠다는 거죠. 내가 아니 내가 너 상 차린 걸 도와줄게잖아. Let me help you set the table. I can help you. I would like to help you set the table. 도와주고 싶다. I want to help you set the table. 나 도와주고 싶은 거 원한다. May I help you set the table? Can I help you set the table? Could I help you set the table? 자, 내가 let me에 대한 얘기입니다. Let me. Let me는 상대방한테 뭐 받을 때 쓰는 거다. 허락받을 때 쓰는 거죠. Let me go. 가게 해주세요. Let me help you. 내가 널 돕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다는 표현, 중립적 표현은 뭐야? May I help you set the table? Can I help you set the table? 또 뭐? Could I help you set the table? Let me help you set the table. 얘들은 다 물음표, 얘들은 마침표.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표현에서 문법적으로 중요한 게 몇 개 보이는데요. 얘들, 뭔 얘기 하겠습니까? 그래서, let 때문에 얘가, to help가 안 된다. 또, to set, not set,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리고 let me는, 내가 뭐뭐 해도 되겠습니까? 입니다. 그러니까 Can I set the table은 내가 상 차리려고 하는데 상 차려도 되겠어요? 하고 내가 너 상 차리는 거 도와줄게는 다르죠. 그러니까 Can I set the table은 아니야. Can I help you set the table? 됐습니까? May I help you set the table? Let me help you set the table. 그래서 얘는 이건 뭐예요? 뭐하기? Offer to help, offer to help가 뭔 뜻인데? 도움을 제안하기. 됐습니까? Let me를 써서, may I를 써서, can I를 써서, could I를 써서, 내가 너를 좀 도와줘도 되겠니? 상대방한테 요청하는 건 뭐야? Can you help me set the table? 이랬지. 됐습니까? 그때는 이게 일로 가야 되겠지. No problem. 지금은, 내가 해줄게가 내가 해줄게야 해주세요가 아니고 해주세요는 request 이건 offer to help 맞습니까? So I appreciate your help 바꿔줄 수 있는 게 뭐다라는 거 얘기했죠. 감사할 때 thanks a lot이고 a lot의 뜻은 많이 바꿔줄 수 있는 건 아 lots of죠 그렇죠 lots of. thanks very much 머치의 다양한 뜻 중에 많은 말고 머치도 많이도 있다 했죠. Thanks very much. Thanks a lot. 그 다음에 너에게 고마운다. 고마운 이유 접수 for. Thank you for your help. Thanks for your help. 뭐 thank you나 thanks나 똑같고요. 그 다음에 help me 나를 돕다를 가지고 싶으면 나를 도와준 것 때문에 동명사로 바꿔야 Thank you for helping me. Thank you for coming. Thank you for helping me set the table.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천만에요 You're welcome 고마울 일이 전혀 아닙니다 Not at all Not at all은 이거 어려워 감사에 대답하는 Not at all Not at all 했듯이 고마워할 일이 전혀 아니다기 때문에 응답을 쓸 수 있고요 Don't mention it
mention 했듯이 말하다입니다. 말하다. 그러니까 고맙단 말 하지 마세요. 이거 don't mention it. 고맙단 말 안 해도 됩니다. 난 my pleasure, 나의 기쁨이다. 그래서 감사의 응답하는 표현. 그래서 I appreciate. appreciate가 뭔 뜻이라고? 감사하다. 감사하다. No problem. 뭐 사과에 대한 응답은 뭔 얘기 해놨네. 됐습니까? 그래서 잘 익히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Yeah, 고1들 와야 돼. 고1들 와야 돼. 7시. 7시? 네. 너 앞자리 안 줄여놨는데요, 얘들아?